경력 단절 여성을 보험 설계사로 리크루팅하려면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제가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점, 자유로운 근무 시간과 장소. 설계사는 고정된 근무 시간이나 장소에 고유하지 않고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와 직업을 병행하기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높은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 설계사는 자신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노력과 역량에 비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시장은 저성장과 포화 상태라고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객층과 상품의 존재하므로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만족감. 보험설계사는 고객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고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사회적 가치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입니다. 단점. 경쟁 압박과 스트레스. 설계사는 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고객들과 접촉하고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과 교육 필요. 설계사는 금융 분야의 전문 지식과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격증 시험 준비와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계속해서 학습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고객 관리와 유지 어려움. 설계사는 고객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요구나 기대가 바뀌거나 다른 경쟁자들에게 영업당할 수 있어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